오늘의 요리, 불고기 부추김밥과 주꾸미 샐러드를 복습해볼까요? 불고기 부추김밥은 먼저 돼지고기를 청주, 맛술, 참기름, 간장, 다진 마늘을 섞은 양념에 버무린 뒤 기름을 두른 팬에 달달 볶습니다. 소금물에 데친 부추는 찬물에 식혀 물기를 뺀 뒤 마요네즈에 고루 버무려주세요. 랩을 싼 김발에 김을 깐 뒤 소금, 참기름, 통깨를 섞은 밥을 고루 펴니다. 여기에 부추와 불고기를 듬뿍 얹어 돌돌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먹기 좋게 썰어 참기름을 바른 뒤 그릇에 보기 좋게 담아 마요네즈, 돌나물로 장식하면 불고기 부추김밥 완성! 주꾸미 샐러드는 우선 깨끗이 씻은 주꾸미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끓는 물에 살짝 데칩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버터, 간장을 넣어 녹여주세요. 여기에 채썬 파프리카를 볶다가 데친 주꾸미를 넣어 센 불에서 재빨리 볶습니다. 볼에 발사믹 식초, 다진 마늘, 올리브유, 다진 청양고추, 통깨, 후춧가루를 섞어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주꾸미와 미나리를 소스에 버무려 그릇에 담은 뒤 통깨를 뿌리면 주꾸미 샐러드 완성! 오늘의 요리, 불고기 부추김밥과 주꾸미 샐러드로 행복한 식탁을 만들어보세요. 네, 선생님, 저희 지금 뭐 어디 소풍 나와 있는 거 아니죠? 네. 야, 이 요리만으로도 지금 소풍 나와 있는 기분이 좀 느껴지는데요. 자, 맛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한번 먹어보는 거죠, 뭐. 네. 자, 요건데요. 안에 지금 꽉 찬 거 보이시죠? 네. 와우! 야, 진짜 안에 고기가 꽉 차있으니까. 근데 또 이 고기가 느끼하지 않은 게요, 겉에 부추가 있잖아요. 부추랑 이렇게 같이 씹히고, 부추가 또 너무 부추맛만 나는 게 아니라 마요네즈가 또 차있으니까 마요네즈의 또 부드러움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아주 조화로운 김밥. 평상시 먹던 김밥보다 이런 김밥 한번 싸가지고 가면, 야, 이거 진짜 바로 스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요 쭈꾸미 샐러드 한번 좀 먹어볼까요? 네. 와. 와, 선생님. 이거 진짜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오. 예, 이게요. 뭐 쭈꾸미, 탱글탱글한 쭈꾸미 맛이야 뭐 여러분들 잘 아실 테고요. 아삭아삭 미나리랑 같이 씹히면서 이 미나리 향 향긋한 거 아시죠? 네. 근데 또 그 위에 발사믹 소스가 있잖아요. 발사믹 소스가 새콤하게 이 맛들을 잘 어우러지게 조화시켜주는 진짜 입맛 돋구는 샐러드입니다. 네. 네. 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인선 선생님과 함께한 레시피 잊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딱 적어놓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최고의 요리 비결은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요리 비결, 다음 주에는 몸을 다스리는 맛 비법을 알려주실 인기 요리 연구가 박경신 선생님과 함께 힐링 푸드 맛보기를 소개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